오늘도 계란 요리 2탄, 한국의 계란찜을 만들어 보겠습니다. 히가시마루 우동 스프와 맛소금, 이렇게 딱 두 가지 조미료로 쉽게 만들 거예요. 뚝배기에 물 200ml, 거기에 우동 스프 조금, 맛소금도 조금씩 나눠서 넣고 맛을 봐서 간간할 정도로 간을 맞춰주세요. 전 간이 새지 않게 맛소금 4분의 3 작은술 정도 넣었습니다. 물의 양도 국물이 더 있는 게 좋으시면 더 추가하셔도 됩니다. 계란 3개를 넣어서 골고루 잘 저어주세요. 뚜껑 덮어서 전자레인지로 후! 600W에 6분간 돌려주세요. 3분, 3분 두 번에 나눠서 돌려도 되고, 오늘 저는 5분 돌리고 실파 추가해서 1분 더 돌리겠습니다. 그럼 파 색깔이 살아있어서 좋아요. 전자레인지로 간단 계란찜 완성입니다. 계란 3개에 물 200ml면 이렇게 국물 거의 없이 되고요. 국물이 자작한 게 좋으시면 계란 3개에 300ml 정도 하시면 됩니다. 참기름은 서너 방울 떨어뜨려도 좋고요. 어쨌든 너무 쉽게 부드러운 계란찜 완성입니다. 불 조절도 저어줄 필요도 없이 전자레인지로 간단 계란찜.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